안녕하십니까. 어떻게 지냈어요? 아, 맥주와 같은 하루를 제가 살고 있어서 술을 일주일 동안 한 번만 먹기로 두 번만 먹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밥이 땡겨서 밥을 많이 먹어서 아 이거 참 더 오류가 생겨서 이제 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가을은 원래 살이 찌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. 아 근데 좀 저는 더 찜이 안 돼서 네. 큰일 나요. 더 이상 맞는 옷을 좀 평범하게 입고 싶네요. 오늘 연주한 곡은 어떤 곡입니까? 조용필 선배님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큰 히트를 쳤던 곡이죠.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굿팜의 스타일로 오늘도 연주를 해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곡을 커버를 해서 올리는데 저는 솔직히 똑같이 올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과 굿팜에 맞게 연주를 해서 더 재밌게 그리고 아 이렇게도 칠 수 있구나를 굿팜에를 위해서 제가 연주했습니다.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? 아 요즘 제가 야구가 MBC 청종이긴 하지만 롯데가 너무 야구를 못해서 부산에 계신 우리 롯데 팬들 아, 힘내라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한번 또 선택했습니다. 부산에 추억 있어요? 아 부산에 추억 많죠. 어린 시절 열정만 가득할 때 전국 투어를 돌았어요. 클럽이 몇 개 안 돼요.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서울, 경기도, 대전, 대구, 부산 아, 이렇게 한 많게는 6-7개를 돌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돈으로 다 돈을 벌고 앨범을 제작하고 모든 것들을 저희 경비로 해서 진짜 몇 년 동안 투어를 돈 기억이 나는데 그 종착역이 항상 부산이었습니다. 마지막 부산 팬들은 아 너무나 열성적이었죠. 열정적이고 좀 아 부산이 진짜 세긴 세더라고요. 다시 한번 또 공연하고 싶겠어요. 부산에서 하고 싶고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굿팜에로 우리 감독님과 EDM으로 그런 투어를 돌고 싶어요.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습이 더 필요하고 하지만 뭐 재밌게 더 좀 아이디어를 짜고 형성을 하면은 자리 잡으면 굿팜에랑 뭐 이렇게 우리 감독님과 같이 또 따로 만들어서 이름을 투어를 돌고 싶습니다. 부산에 가서. 아 네. 오늘 좋네요 느낌. 예. 저도 오늘 딱 그 들으면서 느낀 건데 아까 이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명곡은 다르다라고 말이 되잖아요. 아 예, 명곡은 역시 다르더라고요.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많이 달라요. 이게 쳤을 때 제가 원곡으로 우선 쳐봤어요. 계속 원곡으로 쳐봤는데 아 이거는 너무 히트곡이고 너무 아 괜히 명곡이 아니구나. 근데 이걸 좀 바꿔보자. 그래서 이제 구로동 파워메탈 스타일로 이제 굿팜에를 여러분께 이제 각인시켜야 되니까 굿팜에 스타일로 연주를 해봤습니다. 명곡을. 다음 곡으로 또 어떤 다음은 대한민국 보컬 뮤지션 중에 이제 한 획을 걷던 분들 그분들의 곡들을 한 곡 한 곡씩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뭐 조용필 선생님 하면 대단하잖아요.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게 무조건 밴드로 움직여요. 뭐 이렇게 CD, MR 꽂고 이런 거 절대 안 하시는 분이에요. 이분이랑 나훈아 선생님은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분은 진짜 존경하는 분입니다. 그런 마인드. 한 번도 이분은 뭐 이런 CD를 갖고 MR을 갖고 공연해 본 적이 없어요. 무조건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같은 밴드와 같이 공연을 항상 하셔가지고 너무 그 점에선 너무 박수를 쳐주고 존경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조용필 선생님께서 그 밴드와 함께 공연을 갔는데 예. 드러머만 예. 팝에가 한다면 예. 아 조용필 선생님한테 아마 깃방망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치면 안 되거든요. 저희 스타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? 조용필 선생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는데 옛날에 누가 하나 조금이라도 틀리면 가서 날라치기 하고 막 예,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. 근데 만약에 굿팜의 스타일로 치면 아마 제가 날라차기 맞을 것 같습니다. 보컬을 하나 투 배려를 안 하고 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밴드 사운드로 조필 선생님 팬들에게도 돌아요 부산항해를 이제 80년도 락 버전으로 제가 머릿속에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자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. 이제 원곡 드럼이랑 똑같은 건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좀 색다르게 여러분께 이제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80년대 헤비메탈 사운드를 제가 한번 연주해봤습니다. 뭐 이쁘게 봐주십시오. 10만 돌파를 원합니다.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